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사실은 제주 국제 합창 축제에 전혀 뜻하지 않는 분을 만나가지고 지금 포럼 시작해야 되는데 잠깐 제가 모셨습니다. 강동구청장님이고 이정훈 부청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아니, 여기 이정훈입니다. 합창제인데, 네. 우리 강동구청에서 별도로 합창 축제를 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예. 무슨 관심을 가지고 오셨는지. 일단 제주 국제 합창 축제 같은 예. 그런 축제를 이제 강동구에서도 예. 한번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아. 그런 고민을 했고요. 네. 이제 강동구가 이제 한 2년 뒤에는 56만 도시가 됩니다. 와. 그리고 2030년에는 이제 60만 도시까지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제 예. 서울을 이끌어가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거기에 정도이면은, 걸맞게끔 이제 이제 지역을 대표하는 이제 축제가 있습니다만은 좀 네. 문화예술을 매개로 한 그런 국제적인 규모의 이런 축제 필요하다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네. 대한민국 25개 구죠? 서울시 25개 구입니다. 서울 25개 구 중에서 이렇게 국제적인 규모의 축제, 합창 축제를 구상하는 분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제가 알게도 처음인 것 제가. 예, 제가 같습니다. 왜냐면, 일전에 우리 저 성동구청장 정은호 부청장님도 만나 뵙고 인터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어디지? 도봉구청장. 네, 이동진 예, 구청장. 이동진 부처님도 인터뷰하고 해봤지만은, 이렇게 국제적인 규모의 합창제를 꿈꾸는 분들은 아무도 만나지 못해가지고, 혹시 합창에 대한 어떤 비전을 발견하시고 그런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이제 그 문화의 힘을 네. 저는 이제 알게 됐고요. 그 네. 또뭐 음악이 갖고 있는 치유의 어떤 힘이 매우 정말 크다는 거를 좀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더 알게 되어서 예. 이런 부분들을 어떤 좀더 국제적인 규모로 확대를 하고 또 많은 분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된다면 더 행복해질 수 있다. 뭐 저는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강동구 내에 네. 아마추어 합창단이 몇개 정도 되고, 그다음에 프로 예. 합창단이 몇개 정도 되고, 이런 건 혹시 파악하고 지금 계신가요? 이제 막 강동 상임은 아닙니다만은 강동 구립 여성 구립 합창단 또 여섯 뭐 시니어 합창단이 있고요. 시니어 그리고 오케스트라, 다 청소년 비상임이죠. 오케스트라 다 비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는 그런 규모인데 이제 도시의 규모의 성장에 걸맞게끔 이렇게 좀 상임 그런 오케스트라라든지 네. 합창단도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상임 그런 단체가 이제 만들어지면 이제 이런 큰뭐그 행사를 또 개최할 네.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이런 합창 축제를 이제 만약에 만들게 되면 좀 근거지 역할을 충분히 할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오늘 그런 것들을 함께 고민하고자 배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게 됐습니다. 네. 네. 합창이 발전을 하려면 상임도 이제 비상임 있지만 상임을 두고서 본격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상임이 이제 운영되고 그다음에 본격적인 그 구립 합창단이 크게 조직이 돼서 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그 합창을 좋아하는 건 누가 좋아해야냐면 강동 구민이 다 좋아하잖아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아마추어들 구석구석에 동호회가 됐던 자그마한 아마추어 합창들은 굉장히 활성화되어야 예. 그 기운이 상임으로 모아지는 건데 혹시 아마추어를 마을 육성하고 합창단이 현재 네. 이제 지역에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몇년 전에 이제 그 출판기념회 행사를 하는데 예. 마을 합창단을 참여시켜서 예. 그분들이 사전 공연을 한 바도 있고요. 어. 그리고 강동구 신년 인사회 때 네. 마을 합창단 또 네. 뭐 구립 여성 합창단이 네. 함께 참여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또 강동문화재단 이사장이기도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예. 또 이제 마을 합창단 이제 이런 이제 생활문화 동아리들을 예.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좀 이제 문화재단에서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들을 좀 적극적으로 좀 펼칠 필요가 있고 네. 예. 그리고 이제 그런 마을의 어떤 뿔뿔이 그런 동아리들이 네. 활성화되면 우리 사회를 좀더 건강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자본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예. 노력들을 좀더 해야 되고 많은 관심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 주민 참여 프로그램에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지만은 가장 저는 주민들이 정말 가지고 있는 각자의 그 예술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주민 참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아까 말씀하신 이제 아마추어 동호회격의 그런 합창단을 많이 또 네. 육성하고 키워주고 지원도 좀 해주고 연주할 네, 때 네, 네. 그건 못지않게 또 악기 연주하는 분도 강동국이 되게 많거든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네. 그런 사람들을 또 이렇게 네. 마당으로 끌어내가지고 네. 오케스트라를 아마추어 오케스트라를 만들게 하고 그런 것도 저는 굉장히 비전이 있다고 보는데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굉장히 그 동의를 하고요. 예, 예. 일단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러면 그러면은 예. 이제 어떤 마을이 정말 문화 예술이 꽃피는 도시로 좀 성장할 수 마을 있고요. 예술이 꽃피는 도시. 그렇습니다. 서울에서 제일 대표적인 마을 예술이 꽃피는 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강동구가 아, 예. 이제 마을 공동체,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이어주는 마을 공동체 사업이 가장 활발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마을 공동체 사업 중에 상당 부분이 문화예술입니다. 예, 문화예술. 그래서 예. 이제 더 많은 양적인 질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마을이 정말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뭐 사회 안전망도 예. 튼튼해지고 그래서 예. 그런 마을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더 깊게 고민을 해야 되고 예. 이러한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이제 예. 강동구청과 또 강동구 공동문화재단에서 예. 생활문화 활성화라든지 그리고 마을예술단체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 더해서 우리 강동구의 차세대를 이끌어갈 인물들은 결국 어린이들이잖아요. 어린이들을 네. 대상으로 하는 꿈다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 또 꿈의 오케스트라도 있을 것이고 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어린이들이 문화예술 쪽으로 조금 더 어릴 때부터 물들게 하는 그런 네. 프로그램은 또 이것 위에 또 다른 거 있나요? 저희가 이제 그 아동 청소년들의 이제 문화예술 네. 연습 공간을 저희가 세 개를 제가 구청장 취임하고 만들었습니다. 취임 이후로? 예, 예. 세 군데? 예, 예. 그래서 일단 강동 아트센터 이제 지하 1층에 예, 예. 모두랑이라고 모두랑. 모두랑이라고 하는 그런 연습 공간을 만들었고요. 예. 이제 다양한 문화예술 뭐 창작 뮤지컬, 그 다음에 네. 이런 악기 다 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네. 그리고 저층 주거지가 밀집되어 있는 구천면로 일대에도 네. 애감이라고 하는 공간에 네. 연습 공간을 만들었고요. 또 고덕동에도 한 군데 더 만들어가지고 세 곳을 만들었습니다. 세 곳을. 그래서 문화예술을 이렇게 관심이 있어도, 문화예술에 관심이 있어도 좀 배우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아니면 좀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배워야 되는데 일단 이제 행정적으로 이제 그런 공간들을 만들자고 해서 연습 공간을 좀 세 군데를 만들었습니다. 예, 네. 굉장한 일이네요. 이게 특히나 어린이들이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만든다는 것은 강동구의 미래가 아주 밝게 보이는 듯합니다. 제가 이제 강동 아트센터에 네. 문턱을 낮추겠다. 강동 아트센터를 서울 동남권 대표 공연장인 강동 아트센터를 주민에게 돌려주겠다. 네. 그렇게 약속을 했고 그래서 그런 연습 공간도 만들었고 네. 또 이런 아동 청소년들은 강동 아트센터 그 대극장이나 소극장에서 공연하는데 무료로 이렇게 그 무대에 설 수가 있습니다. 와. 그리고 주민들은 50%로 이제 그 할인된 비용으로 이렇게 이용할 수 있고요. 전문적인 이제 공연과 또 그 생활문화예술의 어떤 조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강동구를 좀 문화예술이 꽃피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게 제 또 비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우리 구민들한테 나오라고 이렇게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나올 장소를 마련해주고 그렇죠? 네. 그게 사실 일종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건데 그걸 먼저 선별 조건으로 해결한 뒤에 나와서 같이 우리 문화예술을 즐기자. 제가 듣기로는 구청장님께서 강동 아트 센터에도 네. 출근하신다고 제가. 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출근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요? 네, 네. 직접 이제 네. 강동 문화재단의 업무를 챙기고 있고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공연뿐만 아니라 네. 그리고 그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네. 무엇을 할 것인지 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아, 그럼 직접 그 관람도 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죄송하지만 네. 일주일이나 한 달 내에 네. 내가 공연 전시물을 몇 번 정도 본다 이렇게 혹시 계산해 본 적 있어요? 뭐 제가 이제 워낙 즐겨하는 편이어서요. 아, 그래요? 네. 네. 거의 대부분의 공연들을 많이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코로나19 상황이지만 저는 이제 강동구청이 굉장히 이제 예쁜 청사인데 네. 그 1층을 이제 잔디광장으로 만들어서 네. 거기에 미디어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런 그림이라든지 공연들을 누구나 다 시청할 수 있게끔 저희가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야, 이거 정말 너무 다른데요.
그 제가 프로그램을 보다 보니까 낭만이란 말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은데 낭만. 낭만 모차르트도 있고 네. 밑에 제가 낭만이란 단어를 사용한 이 강동구청의 네. 구청장님은 얼마나 낭만적일까? 근데 정말 낭만적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네. 문화예술을 굉장히 사랑하고요. 예, 예. 또 시를 제가 또 좋아해서 아, 또 시를 또 쓰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뭐 굉장히 많은 공연들을 좋아하고 네. 영화라든지 예, 예. 뭐 연극이라든지 예. 이렇게 이제 그 왜 좋아하게 됐냐면 제가 경무에 시달리는 구청장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저에게도 치유가 필요하더라고요. 아. 그런데 그 우리 구청 간부 손에 이끌려서 이제 의례적으로 참석한 행사에 철포덕 앉아서 공연을 보게 됐는데 제가 그 공연을 보면서 감동을 하게 되고 치유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정말 치열한 경쟁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이런 네. 다양한 문화예술들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지자체의 그런 책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공연 개막식 할 때 네. 예, 구청님 바로 뒤 이렇게 좌측에서 네. 봤는데 네. 제가 주무시는지 안 주무시는지 이렇게 네. 봤거든요. 왜냐면 이제 그 경무에 시달리면 이렇게 늦게 공연을 보다 보면은 주무실 수가 있어요. 피곤하기 때문에. 근데 끝까지 쫙 보시고. 저 이렇게 손도 두드리면서. 네. 뭐 해녀의 꿈, 그 다음에 뭐 오재주 네, 맞아요, 뭐 맞아요. 이런 네, 공연들 있고. 보면서 네.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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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거기서 하나 더 나가서 네. 제가 구청장님의 머릿속으로 들어가 봤어요. 강동구청의 강동 구민들을 위해서 합창을 어떻게 할까 머릿속으로 막 구상하는 게 보였고 네, 두 번째 만약에 이런 합창의 문화가 강동구 전체에 이렇게 널리 보급되면 얼마나 행복할까 네. 그런데 그 자리에 만약에 뭐 제가 트로트나 이런 대중음악을 폄하하거나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니고 다 귀중하지만 그것만이 온 그 공동 구민들이 즐기는 그런 문화보다는 이렇게 합창을 지역별로 나와서 합창제도 하고 뭐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것을 상상하시는 네, 것 같았어요. 네. 제가 이제 그 구청장 2년차에 동신중학교에 네. 합창을 이제 중학생들을 상대로 네. 그 특정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합창을 고성구 건너편 네. 예 네. 합창을 가르쳤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합창을 이제 연말에 이제 발표하겠는데 네, 네. 아이들이 합창을 통해서 서로 이제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중 네. 그리고 협력을 배우게 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한번 구 차원에서 한번 이 아동 청소년 청소년 이제 그런 합창단이 예.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구립 여성 합창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시니어 합창단과 연계해가지고 네. 좀 앞으로 강동구가 네. 상임 합창단이 설립이 필요하다 야. 그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너무 네.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생각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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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제 그래서 그 어린이들의 합창 교육이 얼마나 필요한가 제가 네. 쓴 책입니다. 아, 네. 네. 이게 근데 48페이지부터는 네. 합창 그 동요 교육이 네. 얼마나 중요한가 네. 초등학교 그걸 썼으니까요. 한번 네. 좀 자리가 됩니다. 예. 음악이 삶을 네. 네네. 좀 이렇게 이끄는 힘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지금 포럼도 계속 하셔야 되니까 네, 오늘 네, 인터뷰 이걸로 네. 마시고 다음에 또 한번 기회 잡아가지고 멋지게 자리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